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순철 목사님과 그 모든 이사들, 스태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제가 시카고에 자주 왔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이 방송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발기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참으로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의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너무도 감격해요. 제가 누굽니까? I'm nobody. 여러분들은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심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앞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절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aise God.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밀레도에 꼭 가고 싶었어요. 밀레도.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곳,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또 2세 분들도 계세요.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has given to me task of testifying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의 가장 극치의 신앙 고백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여행을 마치 지금 좀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도 사랑하고 제자들을 기르며 훈련했던 에베소 교회를 가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서 여기 와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터키에 우리 1.5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예 그냥 터키에 가서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다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를 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르단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밀레도에 예배소는 가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 장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50마일쯤 남쪽으로 밀레도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항구였잖아요. 배를 타고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 도착했더니 항구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석양인데 개만 짖고 있어요. 근데 그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얼싸안고 울으면서 헤어지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헤어지면서 그때 그 장로들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신 거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와,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1985년부터 미국의 대부흥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과학, 교육, 기술,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대사들로 만들어서 실력자들로 만들어서 훈련해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헌신을 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거든요. 내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면서 이 젊은이 차세대 젊은이들을 다 훈련하여 먼저 코리안 아메리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내 전체 인생을 바쳤다고. 그때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그때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내 몸을, 그러니까 아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yes, I commit my life to you.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해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4년에 지독한 척추암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강조를 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글로벌 리더스, 세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가장 고통을 받는, 척추암으로 고통을 받는 그 1년 동안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I'm so sick.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좋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또 why me예요. Why me?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Trust me. 나를 믿어라. 오케이. 제가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오케이. 진짜 제가 1년 만에 완전히 암에서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This is not just building one building. 하여간 전 세계를 심장에 안고 지금 젊은이들을 제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마지막 당진 될 때까지, 제 마지막 목숨, 이제 그 숨이 마지막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보, 우리 둘이 터키 먼저 가자. 가서 내가 재헌신을 하고 싶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곳에 가서 내가 재헌신을 하고 싶어. Let's go. 그래서 2014년에 터키를 갔습니다. 밀레도를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형극장 같은 그 옛날에 유적은 다 남아있는데 개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케빈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거기에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How could I do it?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학자 아닙니까? 40년 동안 학자였으니까 헌신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런 정도의 헌신 정의라면
제가 그동안에 해왔고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에 그 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다 고르고 2000년 역사에서, 특히 미국의 역사 속에서, 청교도의 신앙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전부 다 읽고 감정하고 examination하고 공통점을 뽑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헌신의 정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What is commitment? Commitment.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연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의 커미트먼트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커미트먼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직분에 불문하고 과연 이 헌신 이 정의만큼 내가 완전히 할 수가 있는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헌신의 의미를 다 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어로 주셨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헌신은 나의 모든 마음과,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성격과 모든입니다. 모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재질과 나의 모든 information, 내가 얻은 모든 information과 내가 얻은 모든 지식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노력과 그 다음에 내 몸을 바쳐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to the very end, 끝까지 추구하라. Pursue. So commitment is a pursuit to the very end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mind,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personality, with my all character, with all my abilities and talents, with all my knowledge and information, all my effort, all my time, and all my body.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모든 재물을 다해서, 그때 가면 끔찍해요. With all my resources and the wealth, 재산을 다해서 나에게 다해서 이제 so you ought to do, you ought to do, you ought to do to glorify my name and the Christ name to the very end. 끝까지 다해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재물도 다 바치래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드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여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몸을 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만에 다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몸안에 있잖아요. Isn't it? Everything in your body. 근데 한 가지만 없어요. 돈,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바칠 때는 When you worship God, 오늘도 주일도 마찬가지, 어떤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때는 이 모든 것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헌금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와우.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연도의 헌신, 뭐 남선교의 헌신, 무슨 뭐 하여튼 헌신 다 하는데 그 정도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마귀는 뭐 더해요. 마귀의 헌신은 무섭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려니까 모든 전략을 다 세우잖아요. 그보다도 더 뛰어나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완전히 offer my body as a living sacrifice.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와 제 아내가 한참 원형극장 아무도 없죠. 이제 해가 지는데 개만 꽁꽁 짖고 있어요.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장담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This is my petition to you and my supplication to you. 정말로 하나님께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정말 미국을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 대부흥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모든 분야에 리더들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밀레도에서 한참 한 50km쯤 가니까 그때 항구가 나와요. 그동안에 땅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2000년 이상 동안 다 지진도 나고 그래 바뀌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가셔서 재헌신하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 정말 이런 현신. 여보,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가진과 당신과 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이 부부의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갑시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님이 헌신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몸된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방에 퍼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국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드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커밋먼트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헌신을 맞으면 2시간 이상 걸리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다 가시니까 이제 마칩니다. 우리 김순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행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To the extent 아닙니다. Everything what we have. 그렇다고 해서 가난했습니까? 제가 미국에 제 아내가 와서
그때 돈 200불 가방 셋 가지고 유학을 왔습니다. 51년 전에.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유학 올 때 돈을 한 사람당 100불 줬어요. 제 아내하고 유학을 오는데 200불을 가져왔잖아요. 가방 셋. 1971년, 72년 1월 달에는 제 딸이 있었는데 우리 총 재산이 1불이었어요. 그때도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3불 25전 받았거든요. Hello. $3 25센트. 절대로 10의 1조는 언제나 3불 25전의 10의 1조 큰 돈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쫙 받쳐왔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부자죠.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계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공동상속자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일 뿐만 아니라 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도 고난도 족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 공동후사. You are prince and princess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 다 우리 상속자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해요? 부자죠. Wretch. 전 세계에 감당할 사람 없어요. 일부리 여기까지 만들어주셨어요. Think about it.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It's impossible.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헌신하려면.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이건 마지막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로, impossible.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람이 가능합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장로님 동키호테네 그랬어요. 아, 기분 나쁘더라고. 동키호테가 좋은 말 아닙니다. 불가능해. It's impossible. Then it is difficult.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했더니 어려워요. 버텨요. It's difficult. Then he said, it's done. 어려울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뭔지 압니까? 된 일이에요. It's done. 다 됐어요. 왜냐고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이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렵지도 않거든요. Hello. It is not even difficult to God. 하나님께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큰 일을, 앞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엄청나게 정말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가능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불가능이 없는 게 뭐냐?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렵고 그 다음에는 된 것이다. 왜?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카고에 4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심장을 주시어서 40년 전에 시작하시고 여기에서 40주년 기념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헌신의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Oh, we love you. We praise you. We give you all the glory.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